아니 JP 그 앉아서 뭘 그렇게 드시고 계세요? 방금 JP가 먹은 게 게맛살인데요. 왜 먹은지 궁금하시죠? 경북 영덕에서 제26회 영덕대게축제가 삼사해상공원에서 올해 진행을 했는데요. 아, 이 뒤편에 지금 펼쳐지는 환상적인 동해 바다 뷰와 진짜 게맛살이 아닌 진짜 영덕대게를 즐길 수 있는 오늘 JP가 랜선 투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방금 보셨던 영덕대게축제와 함께 소노 브랜드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MZ세대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솔비치 진도, 노을이 이쁜 솔비치 양양,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오션월드와 같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이 소노 브랜드가 운영 중인데요. 이 소노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디테일하게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JP와 함께 랜선 임장을 떠날 곳이 바로 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가 되겠는데요. 이 소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대명 브랜드의 이름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글로벌한 전략을 위해서 발음이 쉬운 소노로 되어 있고요. 약 40년간 50만 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전체 11,345개 호텔 및 리조트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아주 뛰어난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에서 운영하는 내부 유닛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부 유닛을 보러 가실 건데요. 그 전에 여기 분위기 좀 한번 봐주세요. 파나크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이런 분위기 아래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JP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아까 JP가 처음에 게맛살을 먹었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부 유닛이 되겠고요. 이곳은 76타입인데요. 아, 이 테라스에서 이 환상적인 뻥 뚫린 동해 뷰와 함께하는 소노. 아, 좋네요. 테라스에서 들어왔을 때 욕조가 보이는데요. 넓은 욕조에서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즐기실 수 있고요. 욕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 세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양변기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있네요. 바로 옆에는 화장 또는 파우더 공간으로 하실 수 있게끔 공간이 갖춰져 있고요.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을 바로 나가게 되면은 가족 또는 여럿이서 즐길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76타입인데요. 전체 객실이 14개의 호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 이 생활용 숙박시설의 장점이라 하면 취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앞서 JP와 PD님이 같이 다녀왔었던 인스케이프 양양 바이 파르나스 영상을 또 한번 회자를 시켜주는데요. JP의 스페셜 메뉴인 닭도리탕을 또 한번 이렇게 뽐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거실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곳은 메인 룸으로 보실 수 있겠네요. 와, 이 도대체 침대 길이가 와이드하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의 이 메인 룸을 즐기실 수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하이라이트는 이 동해 시원한 바다 뷰가 아니겠습니까?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동해바다 어떻습니까? 아, 진짜 기가 막히죠?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데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다른 호실입니다. 침대가 두 개 있죠? 옆에는 76타입이었고요. 이곳은 48타입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력타입이 되겠고요. 전체 175개 호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베드가 트윈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에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로 침실 공간 바로 옆에는 이런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역시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혜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수납 공간들까지 디테일함이 보여지고 있고요. 환상적인 동해 바다에 왜 여기 오시는 욕조가 없는지 찾으셨죠? 그 솔루션을 JP가 알려드릴 텐데요. JP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샤워 부스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봐주시면 바로 지금 이곳의 공간을 샤워 부스 또는 욕조 공간으로 변경해서 시공이 가능한 점이 되겠습니다.
마블 카운터형 세면대가 와이드하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욕실 바로 맞은편에는 양변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JP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요. 세면대가 밖에 하나 또 있네요. 안쪽에도 있고 밖에도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보셨던 객실 두 개는 바로 호텔형 객실이 되겠고요. 프라이빗한 독채형에 대해서 바로 랜선 임장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50타입 풀빌라 독채형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닛 구성이 좀 어려워서 유닛까지는 못 보여주는 건 좀 아쉽고요. 지하 1층에는 차량 2대 주차 가능하고요. 1층에는 풀과 함께 거실, 침실 공간이고 2층에는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텔형보다는 좀 프라이빗하고 가족 단위로 조용하게 머물고 싶으신 분들께는 좋은 상품이 될 것 같고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의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동해바다에 멋지게 지금 지어져 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한 설명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의 전체 모용도를 보고 있으신데요. JP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동해 바다 한가운데가 되겠고요. 뒤편에 독채형과 바로 호텔이 있는데 전 객실이 오션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위치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면적은 6,420평, 건축면적은 1,836평, 연면적은 1,336평입니다. 규모는 호텔통 지하 4층에서 지상 9층에 48타입부터 51, 57, 72, 76, 86의 6가지 타입으로 총 217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풀빌라동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에 150타입으로 45개 호실이 공급이 되고요. 커뮤니티 및 부대시설은 50m 길이의 인피니티 풀과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수 있는 온수풀, 레스토랑이 있는 스카이 라운지, 컨벤션 룸 등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약자분들에게도 쉐어가 된다는 점입니다. 관광 호재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덕 아이 대관람차, 해상 케이블카와 해상 어트랙션 단지 조성 예정이고요. 교통 호재로는 당진 영덕 고속도로의 영덕 IC, 포항 영덕을 이어주는 동해 고속도로, 동해 중부선의 철도 라인이 개통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나크의 설계는 정림 건축 설계에서 진행하고 인테리어는 해움 디자인에서 하네요. 특히 파나크와 소노는 20년 더하기 5년 계약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만큼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이고요. 준공된 모습이 기대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JP도 이쪽으로 휴가 가보고 싶네요. 조선일보에서 선정한 2023년 미래 건축 문화 대상을 수상할 만큼 건축에 대해서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JP와 함께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 대한 랜선 임장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면 JP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